야, 아니 중간에 막 너무 격전적으로 치여가지고 이름표 다 떨어지고. 야, 일단 이거 돌리는 거는 옛날에 그 잉이맘스틴 우리 기타가 막 네. 하던 건데. 많이 했지, 많이 야, 했지. 이거를 싱어게인에서 볼 줄이야. 대단했습니다. 어, 왜 인싸신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. 무대 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 시작하기 전에 서 계시는 그 자세부터 뭔가 스타 같으셨어요.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. 너무 멋있었어요. 네. 저는 근데 너무 반가운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락을 했었고 밴드를 했었고 그때 많이 동경하고 많이 따라하고 했던 퍼포먼스들이 자주 남아서 래핑하시고 기타 줄 돌리시고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웠어요. 와 그래 이게 락이지 하고 굉장히 우리 7호님의 열망? 열정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거는 7호님은 1순위 기타, 노래 2순위라는 느낌이 짙게 들어요. 그러니까 노래가 주무기가 아니고 기타리스트 7호님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노래가 좀 후순위에 밀려있는 느낌?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7호님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무대의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잘 들었습니다.